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사자 협상이 타결돼 휴전에 돌입합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독일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CPI 감소는 5년여 만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곧 열립니다.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 진단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락으로 지난 4분기 직격탄을 맞은 화학과 정유업종, 예상대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화학주들과 이 S-OIL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유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이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올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불황 속에서도 4분기 선방한 철강업종, 포스코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현대제철과 세아베스틸 등은 호실적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올 1분기 실적 개선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화학과 정유, 철강업종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과 함께 탑픽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네, 요즘 핫한 업종이죠. 정유주, 화학주 주가 움직임이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증시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 시간 유가가 다시 3%에서 4%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 쪽에서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화학업종, 그다음에 철강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유한타증권 강북 프리스티지 센터의 박세진 PB, 한해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윤보은 과장 같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름이 기네요. 자, 이 두 분하고 이제 얘기에 앞서 가지고서 우리 이승헌 대표가 먼저 현재 이들 종목군들, 이들 업종의 그 실적 발표 내용과 또 업종 현황을 자세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자, 업종별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가 이제 지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재 섹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한 영역에서는 어닝 쇼크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종목별 지금 그 실적 상황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실적 상황에 대한 쪽을 먼저 보게 되면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전 종목에 대한 쪽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OIL 모두 컨센서스 하회했고요.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을 대폭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자,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맏형격인 포스코가 20% 이상의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직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 포스코가 잃어버린 이 영역에 대한 쪽을 현대제철이 가져갔을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비철금속으로 대표되는 고려아연과 역시 풍산 역시도 시장에 대한 컨센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 소재 업종, 유가에 대한 전망과 이 화학철강 업종에 대한 영향 어떻게 될지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과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업종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좀 나눠가지고 한 번 이렇게 또 리서치한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박세진 PB부터 이 네. 화학업종에 대해서 리서치하셨죠? 예, 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실 반등세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턴어라운드만 해주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견해를 드리고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쪽에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센티멘탈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하고 엄밀하게 저희가 이제 실적 부분하고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 그 1분기 실적까지 이어질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금부터 추세가 계속해서 좀 상승 전환되는 거는
너무 좀 섣부른 전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기대했었던 부분, 특히 12월 넘어오면서 그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화학 소재단의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스프레드 가격이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익성 측면에서는 크게 훼손이 안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강했기 때문인데 네. 결과적으로 유가 50불 밑으로 저 계속해서 좀 하회를 하는 과정에서 납사 가격도 같이 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스프레드가 오히려 더 축소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 돼서 저희가 급격한 개선을 볼 수 있느냐 보면은 전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화학 정유단에서 이제 그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레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싸게 구입한 원재료를 실제로 이제 투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요번 1분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싸게 구입한 그 원유가 투입되는 그런 과정은 이제 저희가 3월 끝자락부터 사실 볼 수 있는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1분기 실적도 사실상 크게 기대는 할 것이 없는데 지금 유가 관련된 기대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시켜놨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 스프레드 중에서 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에틸렌하고 이제 나프타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말씀 주신 대로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 부타디엔 같은 경우도 천연고무 가격에 대한 상승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롯데케미칼이죠. 모노에탈론 글리콜이라는 이 MEG 가격과 나프타 스프레드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일부 업체들은 그게 가능할 네네. 거고요. 더 좀 크게 보면은 사실 지금 다운스트림에 속해 있는 업종들 이번에 보면 SKC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적 선방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 전방 산업단에다가 제품 형태로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가를 그렇게 크게 낮춰서 떨궈서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력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뭐 IT단이라든지 그 자동차 쪽으로 납품되는 네네.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적 방어를 좀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화학 소재단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같은 주가면은 좀 긍정적인 시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다시 좀 이따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철강 업종의 현황도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섹터 역시 뭐 기업별로 조금 뭐 업종의 실적에 따른 그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었지만요. 전반적으로는 4분기에 이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환율 영향으로 수출단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분기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단이나 아니면 글로벌 단에서도 철강 섹터에 있어서는 공급이 굉장히 과잉이 되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국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쪽의 설비 투자가 우선은 일단락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열연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진이 창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 있어서는 2013년 이후로 굉장히 바닥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강 생산에 있어서 일부러 좀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세금 문제가 있는데 수출하는 거에 대한 이제 환급이 올해 1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출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공급이 과잉되던 부분에 있어서 수급 개선이 좀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 업종 중에서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현대제철인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이제 그 포스코가 가지고 있던 현대차나 기아차로 나가는 물량에 대한 쪽을 이제 현대제철이 가져오니까. 근데 현대제철은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뭐 PER 10배가 넘어가니까 예상 컨센으로 네네.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현대제철은 6배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현대제철의 이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업종에 있어서 호재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원재료 가격의 네. 하락일 텐데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릅니다. 뭐냐면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는 그 50% 이상, 70%에 네. 가까운 부분이 이제 컨트랙트 된 가격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은 실제 지금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좀 뒤늦게 반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원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컨트랙트 비중이 큰
포스코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업종에 있어서는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철강 업종하고 이제 현재 정유 화학 업종 쪽의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이들 업종의 대중국 의존도나 또 가격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뭐 예.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우리가 아니지만 그쪽에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고. 네. 근데 정유나 특히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이 로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매우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중국의 현황 상황하고도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좀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철강 쪽은 네. 오히려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는 분위기 아닌가. 왜냐하면 저 계속해서 좀 정유화학에 대해서 접근이 네. 어려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숫자랑 좀 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철강 같은 부분이 사실 포스코가 작년에 저희가 네. 실적 확인 이 자리에서 했었죠. 근데 네. 그 사실 4분기 실적을 좀 면밀하게 뜯어보면 결국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원재료가 하락이라든지 그 공급단이 좀 다양화됐던 부분,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주라든지 유럽 쪽으로 좀 공급단이 넓혀지는 과정이 그 실적으로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었던 과정에서 포스코는 4분기 중국발 밀어내기를 사실 많이 집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는 현대제철이 완벽하게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악재를 좀 털고 가서 업황에 좀 턴어라운드를 같이 좀 겪는 과정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포스코한테도 기회가 좀 크게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박세진 PM님은 네. 이 화학 업종보다는 철강 네.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제 예. 업종이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저는 예. 철강이 아 철강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현재 그 유가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잠시 이제 유가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말씀 주신 대로 50불대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0불 지금 31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등에 대한 쪽 이어지기보다는 횡보가 좀 더 이어진다. 그래서 네. 화학 업종보다는 철강이 낫다.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하고 네네.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나눠본다 네. 그러면 유가 부분은 사실 어떤 네네. 쪽에서도 사실은 전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실 그 긍정적인 측면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 동향 네. 본다면 역시 환율 요인.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고 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니까 유가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을 네. 보이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추후에 유로존 쪽에 QE 나오고 미국은 조기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되고 유가는 또 떨어지고 그럼 정유화학 업종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요? 그런 측면 때문에 안 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럼 윤보원 과장님께서는 그 지금 박사진 PB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철강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십니까? 화학이 낫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 세 가지 예. 섹터 다 좀 움직이기에는 예. 너무 무거운. 무겁다. 네, 무겁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섹터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이제 근거 자료로서 정확하게 있다라고는 보지 않아서요. 사실은 세 가지의 섹터 다 이렇게 뭐 오버웨이트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 섹터 다 반등이 있었을 때 그동안 고생을 하셨던 부분들이 계시면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유화학 쪽은 유가에 있어서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로서 접근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유주하고 최근에 정유주나 화학주의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래도요. 네. 그렇다면 뭐 트레이딩 정도의 접근 방식으로라도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냥 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밸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가격 구간까지 넘어와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사족을 그렇게 달았던 거고요. 세상에 업종이 두 개만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저희가 철강이라든지 화학을 지금 굳이 건드려야 돼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SOL 같은 경우에 사실 바닥단부터 좀 많이 말씀을 네, 드려왔었잖아요. 예. 근데 괜찮으면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 터진 만약에 또 하나 SK이노베이션하고 SOL 딱 두 종목만 그 정유단에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SOL 밸류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진행이 됐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박사진 PB는 어릴 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많이 들으셨는데. 네. 그게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윤본 과장께서도 어떻게 화학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때 저도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철강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철강에 있어서 뭐 비철금속이나 이제 금속 쪽도 좀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의 경기가 계속해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철금속 쪽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안에서도 좀 선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업종, 기업 같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이제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 흐름을 따라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치로 놓고 본다면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화학이나 특히 철강은 아주 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졌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네. 초반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이제 중국의 정협과 전인대, 이게 양해라고 네. 하는 이벤트가 있죠. 그걸 하면은 사실 국내 증시에서 바로 반응을 보였던 게 기계, 조선, 화학, 그래서죠. 예, 예. 예.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양해나 정협에서 나올 내용들 이제 저희가 살펴보더라도 소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내 그 어느 정도 시클리컬 업종의 그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중국의 그 큰 이벤트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점점 그 제조단보다는 소비라든지 서비스의 확장에 더 중국의 정책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양회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발맞춰서 중국 소비주들이 오히려 더 대안으로 부각받는 이런 현상이 좀 심해졌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네요. 네, 바뀌었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찌됐든 이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도 알아봤는데 역시 아직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아주 느끼시다시피 뭐 썩 좋은 의견, 분위기 좋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도 예.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꼽아본다면 뭐 탑픽 정보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그 저는 탑픽 잠깐 가기 전에 하나 네.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업종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그 시기가 네.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금리 인상 때쯤 되면은 그래도 이 소재 업종에 대한 섹터는 좀 시장에서 비트할 만한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이 업종 계속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면은 그때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뭐 계속 네. 계속 이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네네. 네. 애걸복걸 네. 그다음에 시가가 자 네. 앞에서도 언급드린 대로 이제 그래도 이쪽에서 좀 유망한 종목을 뭐 매력 있는 네. 종목을 좀 꼽자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뭐 아 네 벌써 네. 근데 제가 뭐 업황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많이 네. 언급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보다는 포스코가 이번에 컨센서스를 하회했었던 부분은 본업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자회사 같은 부분이나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보다는 현대제철 쪽을 저는 더 중심을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메리트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현대기아차 향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고요. 또 하나는 네, 현대주체를 고로 3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 상황 자체도 이제 좀 구조가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철강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뽑는데 저는 약간 시각이 좀 다른 게 네. 어차피 지금 철강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었던 악재가 오히려 노출되고 앞으로 좀 그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전환되는 포스코가 오히려 뭐 매력도 측면이라기보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큰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분의 좀 여기서도 같은 철강 업종 내, 그러니까 철강 업종이 화학 업종보다 더 매력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종목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포스코, 한 분은 현대제철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철강 화학 업종의 대가이신 우리 이승원 대표. 자, 저는 그냥 큰 집에서 하나 봅니다. 그 대가가 큰 집이라는 뜻이죠. 네. 정확하게 보시네요. 네네. 자, 이들 업종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에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주가를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현대하이스코도 일단은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현대하이스코가
그 냉연 간판 사업부에 대한 쪽을 현대제철에 넘겨주고 나서 현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 아, 그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현대아이스코어의 좀 약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의문점을 던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화학업종이나 정유업종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화학정유업종에 대한 쪽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답이 이렇게 쉽게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에 대한 전망도 현재 50불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급등락에 대한 현상이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철강화학업종, 그러니까 이 소재업종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구간을 좀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고난의 행군 이 시기에 대한 쪽이겠고 아마 금리 인상이 있을 9월달 그리고 그 전이 그때 이제 그 전에 한번 시장이 크러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달리기 시작을 할 때는 아마 이쪽 업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금리가 네. 조기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들 업종이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은 크러쉬는 다 같이 나오겠죠. 시장이 더 크러쉬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아 상대적 강도가 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더 많이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스닥이 더 많이 깨질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달릴 때는 이 코스피 업종에 대한 쪽이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대가네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화학업종하고 철강업종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니까요. 최근 화학업종 화학업종 주가 좀 많이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철강업종이 매력적이라고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쪽에 오늘 개장초 움직임이 괜찮고요. 유럽 증시 쪽은 아주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유럽의 호재성 이슈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글로벌 시장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센터 박재현입니다. 고혜진입니다. 네, 유가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가가 지금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이 반대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RBC의 원자재 헤드인 헨리 매크로프트가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근 유가 랠리를 보임에도 가장 큰 문제는 당신들이 지금 굉장한 하이 레벨의 그런 인벤토리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건데 원유 재고 예측이 370만 배럴이었는데 480만 배럴로 나왔고요. 개솔린 같은 경우는 20만 배럴이 예상이었는데 197만 배럴이 재고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이유를 더 붙였는데요. 실제 생산량과 좀 관계없이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하면 유가하고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나이지리아를 크게 걱정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이번 주말에 사실 원래 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를 이번 주에 안 하고 미루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나이지리아가 선거를 할 때 나이지리아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것들이 단지 나오지가 시장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을 예를 들어보면 2003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선거를 할 때 85만 배럴의 크루드 오일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선거가 미뤄졌으니까 선거를 언제든 하게 된다면 다시 85만 배럴이 시장으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게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을 바닥으로 내려버릴 수 있다라는 좀 우려 섞인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33%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17,920.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0.76% 상승폭이 좀 더 큽니다. 4,838.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0.58% 상승하면서 2,080.6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0.17% 하락해 6,860.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수 1.30% 상승해 4,740.1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지수 1.82% 상승해 1,948.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 점검해봤는데요. 이제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점검해봐야겠죠.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김세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과 소비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유럽 증시 덕에 미국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1만 6천 건 증가한 30만 4천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2만 5천 건 증가한 수치이지만 4주 이동 평균은 아직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월간 소매 판매 지수도 예상치인 -0.5%를 하회한 -0.8%가 나오면서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월간 기업 재고량은 예상치를 0.1% 하회한 0.1%로 조금 전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해외 선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금일 환율 시장은 엔화와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19.26엔으로 전일 대비 약 1%대 하락 중이며 파운드화는 1.5353불로 전일보다 0.75% 상승 중입니다. 지속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유로화는 현재 달러 대비 0.34% 상승한 1.1374불을 기록 중입니다. 금일 현재 WTI 크루드 원유는 2.64% 상승한 온스당 50.16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4%대 상승폭도 보였지만 50불 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시티그룹이 20불, 골드만삭스가 30불까지 단기 하락 전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그리스 유로전 탈퇴, 그렉시트 위기감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인이 가장 먼저 앞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현재 금 가격은 0.18% 상승한 온스당 1221.8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불안감으로 인해 단기 금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달러 강세, 미국 금리 상승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김세환 과장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센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환율 동향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 브라질의 헤아라가 아주 급락세를 보였었죠. 오늘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쪽에 그 지수가 약하게 나오면서 브라질 헤아라도 좀 반등을 하면서 브라질 증시가 현재 시간에 한 2.7% 급등하니까 오늘 이머징 마켓 쪽 증시가 글로벌 증시 내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마감한 후에 나온 실적을 미리 좀 보는 시간이죠. 미리 보는 IR센터 정윤성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리 보는 IR센터입니다. 어제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대한항공부터 살펴보시죠.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영업이익 컨센서스로 웃도는 큰 폭의 실적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조 9,5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1,5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순이익은 2,7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78% 감소하면서 적자폭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컨센서스로 웃도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13조 8,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2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4.4%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축소했고요. 순이익 역시 37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3.4%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1조 1,5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699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며 19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조 8,8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3,662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113% 감소하며 적자폭을 큰 폭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C 2014년 연간 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14년 총 매출액은 2조 8,0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3% 증가한 1,516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4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실적도 연간 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총 매출액은 3조 6,6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2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3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순이익은 2,405억 원을 기록하며 무려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S 2014년 연간 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LS의 2014년 총 영업이익은 3,7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죠. 수익성이 개선됐는데요. 2014년 총 영업이익은 1,24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엔저와 내수 경기 침체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42% 감소한 936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오롱 인더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1,688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진은 31.4% 증가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52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짝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02.8% 급증하면서 482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상해 에탄올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43.6% 증가하면서 212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IR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정현석 교수도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힘들게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네. 이승환 대표가 좀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일단 조선주에 대한 쪽도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약 1,800억 가까이,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컨센 자체가 350억 적자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현대미포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중공업도 적자폭이 대거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내일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을 그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영향이 별다리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창해 에탄올, 그리고 또 슈피겐 코리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인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점 쪽에 대한 기대감 존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BGF 리테일 실적에 대한 쪽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항공은 영업이익은 네. 흑자로 전환이 됐고 내용도 좋았는데 그 순익 부분 쪽에서 적자였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자에 대한 쪽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은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쪽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그 좌석 점유율에 대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대한 쪽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유가는 내리고 실적은 좋아졌는데 네. 왜 항공 요금은 안 내릴까요? 땅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세한 이제 실적에 대한 또 내용을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박세진 PB에게 그 네. 조선업종 쪽하고 네. 또 GS 실적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돌았죠. 그 대우조선해양 이제 그 고재호 네. 그 대표이사가 이제 교체 시기가 임박을 네. 하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또 이번에 이제 그 CEO 빅패스, 교체를 네. 예, 빌미 삼아서 또 대규모 빅패스를 단행하면서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예상외로 오늘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줬다고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하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개를 계속 아래로 내밀고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계단이 다시 오르막 계단이 나올 때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조선이 약간 그런 좀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낮추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털어낸 부분에 대해서 급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에 대한 효과 내일 단발적으로 네. 악재에 그칠까요? 일단은 이게 1심이죠. 그래서 네네. 1심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에 뭐 주가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람은 어느 정도 그동안 알려져 있던 부분이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악재.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승소를 했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이제 승소 쪽에다가 그 기업 측 승소에다 이제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사 측에서 거의 뭐 승소하다시피 하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심리적인 좀 위축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부분을 조금 뒤에 엎을 네. 만큼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양호한 실적을 오늘 내놓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미포가 예. 상당히
저력 있는 실적을 내놨어요? 아, 미포가 이게 미포 같은 업체를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바로 시간에서 한 3% 이상 급등하면서 반응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던 업종이거든요. 조선업종 역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한 쇼커버링으로 또 유입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급한 반등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좀 그런. 근데 이게 사실 이 건설업종과 조선업종 자체는 그러니까 이 건조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상에서 손실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쪽을 결정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대림산업이 시간차를 두고 빅베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오너가 없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실적을 나쁘게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대우건설이 실적을 미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지금 분식회계기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대우 지금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오너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굳이 빅베스를 해줄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이제 저희가 뭐 많이들 조심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 실적적으로 이미 털어냈던 친구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반을 좀 잡고 있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근데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수주장 고르만 놓고 한다면 작년도에 뭐 사상 최고 수주를 갖다 기록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처럼 이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그동안 집중력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제 삼성 쪽에 집중했던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는 정말 맨날 수주했었죠. 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제 우리 윤보은 과장께서 대한항공, 어제도 아시아항공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상당히 좋았고요. 네. SKC, 한국금융지주까지 좀 실적을 좀 봐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항공 쪽에서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이제 이점이 될 텐데요. 아까 뭐 이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는 좌석수 점유율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저가항공이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잠식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흑자 전환된 거에 대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의 이제 요구커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국내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단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중기 정도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매력적으로 따진다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 두 회사를 비교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주 네네 그 네. 부분에서는 좀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하락을 경험했었던 대한항공도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아직까지 여객 점유율에 있어서 이 저비용항공사 LCC가 등장하고 나서 한 번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특히 이제 대한항공 쪽 같은 경우도 뭐 물류 쪽에서 맨날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류 쪽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고 이 아시아항공이 됐던 대한항공 됐던 실적이 좋은 거는 오히려 유가 때문에만 지금 유가 하락 때문에만 실적이 좋아진 거지 그 외의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은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이게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항공주 중에서는 저비용 쪽에 여전히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심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기대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똑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발휘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가항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요즘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기업들도 있죠. SKC하고 또 한국금융시. 네, SK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번 연도에 매출이 사상 최대로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 사업 부분에서 화학 부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폴리우레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재료가 되고 있는 PO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지금 된 상황인데. 일본 회사랑 같이 현재 폴리우레탄 회사 합작 회사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증설된 부분에 대한 수요처도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화장품 원재료인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동차 서스펜스 그 부품에 대한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한번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예전부터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정말 종합 자산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안에 있는 자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하고 증권사가 이제 주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좋은 조건에 대해서 많이 선점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운용사의 운용 수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타사들이 그렇게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어서 금융권에 있어서도 좀 종합금융회사로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주가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우려를 자아냈던 쪽 종목군들이 그래도 실적이 무난했던 거하고 중소형주 중에서 오늘 뭐 슈피겐코리아 또 창해에탄올 같은 회사의 주가 실적이 그래도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IR 센터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또 구성하고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좀 이제 방식을 좀 바꿨죠. 우리 전문가분들의 투자 의견을 먼저 요약해서 본 이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세 분, 오늘 김동엽 부장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세 분입니다. 코스피 박세진 PB는 보유 의견, 윤보원 과장도 보유 의견입니다. 김동엽 부장은 매도 의견 주셨고요. 코스닥은 좀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박세진 PB 매수, 그다음에 윤보원 과장도 보유, 그리고 김동엽 부장은 매수 의견으로 이렇게 세 분의 의견이 좀 다소 엇갈리는데 거래소 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후한 점수 이렇게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분 한 분씩의 그 투자 전략에 이런 그 내용을 내는 근거를 또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진 PB 같은 경우는 코스피 환율과 그다음에 수급이 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주도 섹터가 호재성 이슈가 집중력, 뭐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가 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얘기의 근거를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오늘 환율 급하게 급등하는 모습 보셨을 거고요. 그 외인 선물 시장, 네. 선물 옵션 시장 보면 굉장히 사실은 좀 암담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거의 사상 제가 알기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풋옵션 매수가 들어갔고 물론 콜옵션도 동시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양매수 포지션이긴 하지만 또 선물 매도를 보면은 하방 포지션에 좀 베팅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대외변수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악재가 반영됐을 때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동폭이 굉장히 지금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게임에 전형적인 모습이죠.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의 변화가 너무 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종목당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만만치 않던데 제가 보기에는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맥을 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은 원래는 이제 신용잔고가 높은 쪽이 이제 터지면서 사실은 신용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그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수 자체를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좀 탄탄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좋은 섹터들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들에는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윤보은 과장의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김동엽 부장의 또 먼저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듣고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증권 안산 지점의 김동엽 부장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시장이 참 어려운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전략을 좀 구성하시고 계십니까? 아, 예. 먼저 그 표에 보면 제가 거래소 쪽 그 매도 의견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 보유 의견으로 드렸었는데요. 일단 거래소 쪽 뭐 앞서서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비슷하게 뭐 소폭 그냥 갖고 있는 정도로 대응을 하자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형주 중심의 그 추가적인 뭐 충격적인 어떤 실적이 발표되는 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3월 말이 되기 전까지 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이제 별로 나올 건 없기 때문에 뭐 실적에 관련된 어떤 공백기를 맞이했다라고 보는 점에서 뭐 큰 지수상의 이제 변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화가 다시 크게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뭐 수출주들도 다시 한번 거론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수가 뭐 1900선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중심의 방어적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뭐 크게 장이 밀리지도 않는 그런 보합장 정도의 움직임이 적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거래소 쪽에 대한 의견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쪽이 워낙 이제 무기력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좀 눈을 돌릴 거냐. 당연히 코스닥 쪽에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해외 강세 보이고 있는 업종들과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 코스닥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실적이 좋고 성장률이 좀 좋은 그런 업종 중심으로서는 뭐 며칠간이라도 일단 시장의 매기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뭐 과열되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지표라든가 뭐 신용잔고 부분이 이번 주 초에 제법 큰 조정이 하루 반나절 정도 그 거치면서 조금 그 해소가 되면서 시세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코스닥이 여전히 시장을 조금 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 설 연휴 전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변수들이 이제 뭐 EU의 그 그리스와의 협상 문제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이제 이끌어 갈 것 같고요. 설 바로 전날 금통위에서 이제 그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 문제가 좀 뭐 주요 이슈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뭐 기대하는 수준보다 크게 나아질 법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다소 시장에 좀 부정적인 충격이 나오더라도 그 문제는 역시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하락 시에 오히려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 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춘절이라든가 설 연휴가 계속 끼고 있는 그런 2월 하순의 단기 소비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뭐 많이 유입이 되면 많이 그 뭐 사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생활 소비재 쪽에 관련되는 기업들의 이제 관심이 좀 가고요. 설 연휴 관련해서 홈쇼핑이라든가 택배 쪽에도 좀 일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그 3월 인터넷주가 어제 상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 뭐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 일단 3월 인터넷 같은 것들을 신수종 사업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아서 해보자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과가 바로 단기에 될 거냐 말 거냐라는 게 나오지 않는 거고요. 최소한 1, 2년 정도의 기간이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게 이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오히려 뭐 관련되는 주식들은 거론이 또 많이 될 거고 기대감만으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된다. 뭐 핀테크라든가 3D 프린터 쪽의 순환매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계산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주식과 현금 비중은 8:2 정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거래소와 코스닥을 4:6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김동혁 부장께서 이번 주 그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신다고 제가 봤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4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 이제 안산 지점에서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보아오셨겠지만 우리나라 장세 같은 경우는 긴 연휴를 전과 후에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고객님들의 이제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서 생각들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고객님만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저희 스튜디오에도 좀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SK증권 안산지점 김동혁 부장이었습니다. 자, 김동혁 부장의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우리 또 윤본 과장님의 또 투자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이전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통상적인 이제 전략이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쉬고 있을 때, 장이 쉴 때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대처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런 대외적인 리스크 자체는 크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추이를 보시는 부분에서 보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기는 하나도 없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며칠 동안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이 올라오는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좀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카피하던, 답습을 하던 그런 굵직굵직한 산업에서의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제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육성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 구간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그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은 거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든지 아웃퍼폼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은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어서 업종별 선별을 통해서 코스닥은 보유와 또 이제 업종별 선별된 매수를 제 의견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도 살펴봤고요. 또 김동엽 부장의 의견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역시 코스닥 쪽에 대한 의견들이 또 우호적이고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빨리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 증시 쪽 강세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 증시 쪽 움직임이 좋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머징 마켓 쪽 증시 움직임이 브라질, 멕시코, 터키, 러시아 이런 쪽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간 선물 시장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시장은 249.10포인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정규장 대비 0.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쪽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들이 약 200계약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현재 28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 야간 선물 시장은 그래도 좀 보기 드물게 요즘에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 두 분의 지난주 종목에 대한 리뷰와 또 이번 주 관심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윤보원 과장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LG유 플러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괜찮았습니다. 예. 네, 간편 결제 서비스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틀 전이네요. SKT에서도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그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유 플러스가 하고 있는 나우페이 같은 경우에도 페이나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온라인의 쿠폰 자체를 오프라인의 매점에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오토 같은 서비스도 이제 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원 F&B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저금리 상태고 저성장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없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를 봐도 2008년에 이제 글로벌 위기 때에도 어떤 인덱스적인 부분보다는 식품 업종의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원 F&B가 또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 모닝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연간으로 8에서 10% 정도 그 식품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놓칠 수가 없고 또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광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품 쪽에서의 제가 좀 꼽아본 거는 대형주는 아니지만 중소업체 중에서 동원 F&B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좀 높고 좀 거래량이 좀 작은 게 좀 이제 흠이라면 좀 흠이겠는데 역시 뭐 설 되면 또 이제 뭐 참치 세트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잖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윤보은 과장의 종목을 봤고요. 그다음에 박세진 PB 지난주 종목도 좋았죠? 셀트리온 말씀하셨죠? 아, 예. 저는 지난주, 주말에 네. 올린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에도 셀트리온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도 셀트리온 하시잖아요. 그때 로엔이었죠. 로엔 로엔도 좋았죠. 네. 네. 다 좋네요. 뭐, 네. 네. 그 일단은 지금 코스닥 강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랑 사실 일맥상통하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저 윤범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 이제 신성장 산업 쪽에서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준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좀 같이 좀 보시면 좀 더 직관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었던 표가 있었는데 그 혹시 업종 테마 중에 그 업종 차트죠. 바이오테크의 차트를 코스닥 차트랑 함께 한번 네.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그 7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했었던 2007년도, 2006년도에 그 코스닥 상단을 그 만들었었던 그 원동력 자체가 바이오테크로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걸 지금 다시 셀트리온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에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은 NC소프트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좀 주가 좀 약세 보였었죠. 예, 예.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진행되는 부분 어차피 지금 뭐 진행되는 구도로 봐서는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뭐 해결되고 이런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3월 주주총회에서 결국에 안건 투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측이 승기를 잡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당구 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양수겸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주주한테는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세진 PB의 금요일 관심 종목은 NC소프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준비된 내용 다 오늘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유한타증권 강북 프리스티지 센터의 박세진 PB, 하나대투증권 윤보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밤에 그 저희가 증시 최연소 뉴욕 가서 또 하고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일요일 밤은 10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밤 10시니까요.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